YTN 건강수첩. YTN 건강수첩. 오늘 이 시간은 라디오 건강도우미 조준영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성 난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난임의 주된 원인은 난소 기능 저하, 배란 장애, 난관의 손상, 자궁 인자, 면역학적 이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난임은 생식 능력의 저하를 주된 원인으로 여기며 스트레스, 습담, 어혈, 기혈, 허약 등을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비만은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난임에 활용되는 주된 한약 처방들은 난포 성장과 배란 유도 효과가 있으며 임신율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난임 및 유상 방지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원인 불명 및 배란 장애로 인해 불임으로 진단된 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시행한 결과 25%의 여성이 자연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는 양방의 보조생식술에서 생길 수 있는 다태아 임신이나 난소 과자극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내며 양방 치료에 못지않은 임신율을 보입니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YTN 건강수첩. 오늘 이 시간은 조준영 한의사와 함께했습니다.